맛있고 멋있는 하찰 요리의 지경수님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잘 계셨어요, 스님? 네. 네. 우리 지난주에는 김치했고요. 네. 이제 또 뭘 하나요, 이번에는? 뭐를 할까 하다가 네. 아, 이런 말 쓰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네. 죽이는 죽인대요. 아, 누구를 죽일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쭉쭉쭉 이야기? 오늘은 또 이제 부처님이 처음 성도 하시고 되신 우리 흔히 네. 타락죽. 타락죽. 네. 아, 여러분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완전 아재 개그인 것만. 근데 정말 우유가 있어요. 죽을 네. 끓인다고 했는데 우유가 이렇게 딱 있으면 많은 분들은 좀 낯설으실 것 같아요. 네. 재료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유인데 저희 네. 이제 죽을 끓이기 위해서 계량을 해놨어요. 죽은 왜냐면 그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감자 두 개라고는 했지만 네. 감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 감자는 이걸 보자면 조금 크긴 커요. 커요. 두 개를 봤을 때 네. 우유하고 네. 물하고 이렇게 들기름 소금 그다음에 찹쌀가루. 찹쌀가루. 네, 보시다시피 감자. 감자. 네. 주인공은 감자와 우유? 그렇죠. 네. 감자 타락죽. 감자 타락죽. 아, 감자가 타락했나?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님? 네. 네. 아, 재료 소개는 끝났고 네. 먼저 감자를 썰어볼까요? 네. 감자를. 이 죽이 좋은 게 뭐냐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식도 돼요. 아. 이유식을 한다면 지금 감자를 네. 갈아서 네. 그러니까 건더기가 없게 아이들 이유식은 간이 없잖아요. 네네. 소금 빼고 들기름 빼고 그냥 맹감자를 볶아서 네. 갈아서 하면 이유식도 할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감자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아주 작게 썰어도 되고 아. 우리처럼 좀 이제 건더기가 있게 씹는 기분 들게 한다면 감자를 크게 썰어도 되고 또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되겠다면 잘게. 잘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양주와 네. 채공은 틀리잖아요. 네. 채공을 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럼 채공이 뭔 뜻인가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알지만 또 모르죠. 자, 네. 채공이 뭘까요? 네, 야채. 네. 야채라서 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채, 그러니까 반찬을 만드는 사람을 채공이라고 해요. 그럼 공양주는 뭘까요? 밥을 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통상적으로 그냥 부엌에서 이거 하시는 분은 무조건 공양주 이걸로 끝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공양주, 채공 이렇게 네. 틀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감자를 우리 하나씩 썰어봅시다. 네. 우리 이거 화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오늘은 네. 작게 썰어볼까요? 네, 어려운 숙제를 또 주시는군요. 네. 그게 어렵다면 네. 맘대로 썰어보세요. 깍둑 썰기 하면 돼요. 깍둑 썰기요? 네, 그 대신 작게. 네. 자, 그럼 이거 썰고 있는 동안 우와, 맞추지 않아도 비슷한데? 아, 네, 그런가요? 오래간만에 칭찬을 들으니까 뛸 듯이 기쁩니다. 큰일 나요. 기구를 갖고 있을 때는 너무 기뻐하면 큰일 나요. 어머, 둘이 하다 보니까 틀리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때 또 한번 지혜를 발휘를 해서 네, 스님 걸 먼저 네. 좀 볶다가 제 걸 넣으면 그 읽는 순서가 또 맞아지겠죠? 자, 들기름 한 큰술 넣고 네. 먼저 스님 걸 넣고 볶을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서 이게 이제 좀 따뜻해지면 네. 우리가 나네 이것도 담아주세요. 이렇게 네. 좀 익어. 자, 그 죽은 그리고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유를 똑같은 우유지만 한 컵 두 컵으로 해놓은 거고요. 아까서부터 궁금했어요. 왜 한 군데 섞어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는 딱 뭐 정해서 용량을 이렇게 딱 놓으셨는지. 자, 한 컵에다가 한 네. 컵 있는 거에다가요. 저 찹쌀가루를 섞어놓을 거예요. 아, 네. 여기 뭐 소금이 있는데? 아니 소금은 죽은 항상 소금은 마지막에 넣는다. 마지막에. 감자는 익어야 되기 때문에 우유가 넣으면 바닥에서 타겠죠.
네. 그래서 맹물을 넣어서 먼저 감자를 익힐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자가 타지 않게 볶은 다음에 이렇게 익혀주도록. 자, 이때만 그냥 일반 물을 넣는 거예요. 자, 감자가 이렇게 끓어요. 네. 그러면 이때 우유를 넣는 거예요. 그냥 우유를 그냥 우유. 네, 맨 우유를 네. 넣어서 이제 감자랑 또 한 번 더 끓일 거예요.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끓네요. 네, 감자가 고소한 네. 내가 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을 거예요. 잘 저어서 넣어 주세요. 찹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까지는 뚜껑만 닫으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죽은 이렇게 넉넉한 그릇에 끓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찹쌀가루 잘 넣어 주세요. 깨끗이. 그래서 이렇게 저어 줍니다. 자, 보세요. 농도가 조금 이제 좀 묵직해지죠? 네. 이제 끓으면서 찹쌀 때문에 더 묵직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죽은 끓이고 난 뒤에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농도가 아니고 다 식은 다음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먹을 때 네. 이제 그 우리 흔히 이거 이렇게 끓이면 죽할 때 죽하면 생각나는 속담? 밥하다가 죽됐다고. 그건 속담이 아닌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죠? 뭐라 그래요? 네. 빈덕이 죽을 듯한. 예, 보세요. 어디서 끓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네. 아까 일단 뜨잖아요. 네. 그러면 죽 떠먹은 자리. 떠먹은 뭐 자리가, 일은 열심히 했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일 때 우리 그렇게 표시가 안 난다. 스님한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긴 해요. 표시가 안 나요. 밥, 떡, 죽, 쌀로 하는 음식은 네. 뜸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을 아주 연하게 해서 한 3분, 짧게는 3분, 네. 길게는 5분 정도. 그래서 좀 놔주세요. 끓지 않고 두는 거예요. 보세요, 농도. 어머,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지만 네. 이따가 식으면 이 농도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컵으로 꼭 이렇게 잰 거예요. 이거는 네, 정석이에요. 자, 그리고 우유에 없는 한번 보이나 보세요. 찹쌀 때문에 여기 가루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투명하게 네. 반듯한 이렇게 네. 투명하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찹쌀 가루가 있어서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맑아졌잖아요. 투명한데 그래서 지금 보여줬어요. 아, 찹쌀 그 감자는? 끓일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한번 끓이고 나면 이게 묵은 감자일 그리고. 때는 더 끓이고 네. 햇감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넣어도 감자가 익어요. 자, 그런 다음에 끄고, 네, 끄고. 소금을 넣습니다. 끈 다음에 소금을 넣네요. 네, 뜨거워서 충분히 네. 녹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우 농도가 오히려 네. 이따가 식으면 좀 돼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감자가 너무 많아서 돼지면 물을 또 넣어도 되나요? 냄비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 물을 넣는 게 아니고 우유를 먼저 끓이다가 네. 넣으면 되고 만약에 우유가 너무 짙다 이러면 또 물을 넣어도 관계없어요. 네. 그 대신 먼저 끓인다. 끓인다. 네. 죽이라기보다는 감자만 보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네. 우리 찹쌀가루가 살짝 숨어 있죠? 네. 보자. 네. 와. 일단 감자가 서걱서걱하니 좀 씹히고 좀 소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굉장히 짜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짜지는 않으면서 뭔가 좀 맛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소금들보다는. 그걸 느낀다는 건 거의 장금이과인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어떤 분은 죽을 해놓으면 자기가 소금을 넣으니까 그 간을 안 왔는데 그럼 안 돼요. 마지막에 어쨌든 기본으로 조금이라도 간을 해놓은 네, 다음에 네, 다시 그다음에? 추가는 더 하면 돼요. 그만 먹어요.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만하고 이거 다 먹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우유가 들어간 게 우유와 찹쌀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팁 하나. 팁? 진짜 우유를 못 먹겠다. 네. 이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두유. 두유. 네, 두유를 또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여러 가지로. 네. 네. 아 근데 그냥 정말 생소한 것 같은 감자와 우유가 만나서 정말 맛있는 또 영양가 많은 죽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쭉쭉쭉 할 거잖아요. 쭉 이어가야죠. 쭉 이어가는 중기약이.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하게 될지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궁금증을 만들까요? 네, 죽이는 이야기 다음 시간 다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나TV라고. 어, 그렇죠. 다나TV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는 죽 한번 맛있게 해드셔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갑자기?